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한국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지휘봉을 잡다. 2024년 6월, 한국축구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불리던 박항서 감독이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비전과 목표. 박항서 감독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아시아 최강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팀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감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 아시안컵 우승, 올림픽 축구 메달 획득, 젊은 선수 육성 및 세대 교체 성공.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 감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술적 변화와 혁신.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장점인 빠른 템포와 높은 체력을 바탕으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축구를 구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전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3-4-3 포메이션 도입, 수비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3백 수비 시스템을 주요 전술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하이프레싱 강화, 상대팀을 자기 진영에서부터 압박하여 볼 점유율을 높이고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강화할 것입니다. 포지션 유동성 증대, 선수들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활용하여 경기 중 유동적인 포지션 변화를 통해 상대팀을 혼란시키는 전술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세트피스 강화,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선수 발굴 및 육성 계획.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의 발굴과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스 시스템 강화, 전국의 유소년 팀들과 협력하여 유망주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여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 지원, 젊은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여러 클럽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포지션별 전문 훈련, 각 포지션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수들의 기술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심리적 강화 프로그램, 선수들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제대회 준비 계획, 박항서 감독은 다가오는 국제대회에 대한 준비 계획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2024 아시안컵 집중훈련 캠프 운영, 대회 2개월 전부터 전지훈련을 통해 팀워크와 전술 숙련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친선 경기 일정 확대, 다양한 스타일의 팀들과 친선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컨디션 관리 강화,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장기 로드맵 수립, 월드컵까지의 2년 동안 단계별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강화, 북중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전지훈련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술 다변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전술을 개발하고 훈련할 예정입니다. 팀 문화 개선 및 팀워크 강화, 박항서 감독은 팀의 문화를 개선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통 강화, 선수들과의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각 선수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고 팀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화롭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팀빌딩 활동, 경기장 밖에서의 다양한 팀빌딩 활동을 통해 선수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팀 정신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팀 내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선발 기준, 경기 출전 선수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과 데이터 활용, 박항서 감독은 최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여
팀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전술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팀의 전술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VR 훈련 도입,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선수 관리, 선수들의 경기력, 체력, 부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컨디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제협력 강화,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명문 클럽과의 파트너십, 유럽의 톱클럽들과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선수들과 코치진의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제 친선 경기 확대, 다양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국가들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정례화, 매년 다른 대륙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국제축구기구와의 협력, 피파, AFC 등 국제축구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축구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미디어 및 팬 소통 전략, 박항서 감독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기 팬 미팅, 분기별로 팬들과의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SNS 활성화, 대표팀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훈련 현장과 선수들의 일상을 공유하여 팬들과의 거리를 좁힐 계획입니다. 팬 참여 이벤트, 경기 전략 제안, 응원 슬로건 공모 등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팀의 운영 방침, 선수 선발 기준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팬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계획입니다. 결론, 박항서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의 경험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은 한국 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승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한국 축구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 손흥민 선수는 박항서 감독의 선임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의 한국 대표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독님의 지도 아래 한국 축구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감독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부임으로 한국 축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전략이 한국 축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2년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축구가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새로운 도전과 한국 축구의 미래, 박항서 감독의 부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 교체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의 계획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역 축구 발전 계획, 박 감독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축구 아카데미 설립, 전국 각 지역에 축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축구 활성화, 초, 중, 고등학교의 축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린 선수들의 기본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아마추어 리그 강화,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리그를 확대하여 더 많은 선수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 코치 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의 코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여자 축구 발전 계획, 박항서 감독은 여자 축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자 축구 전용 훈련시설 확충, 여자 선수들을 위한 전문 훈련시설을 확충하여 훈련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자 축구 리그 확대, 현재의 WK 리그를 확대하고 중계를 늘려 여자 축구의 대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소년 여자 축구 육성, 초등학교부터 여자 축구팀을 육성하여 선수 저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여자 축구 국제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한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축구 산업 발전 전략. 박 감독은 축구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축구 관련 스타트업 육성, 축구 기술, 장비, 분석 등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축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 축구 박람회 개최. 매년 국제 축구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e스포츠 축구 육성. e스포츠 축구 리그를 설립하고 지원하여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고 디지털 시대의 축구 문화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축구 관광 상품 개발. 한국의 축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스포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구 문화 조성. 박항서 감독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구계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경기장 건설.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갖춘 친환경 경기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대회 개최.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축구 대회를 탄소 중립 행사로 개최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재활용 유니폼 도입. 재활용 소재로 만든 유니폼을 도입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린 서포터즈 운동. 팬들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사회 공헌 활동. 박 감독은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 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축구 지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축구 용품을 지원하고 코치진을 파견하여 축구 발전을 돕겠습니다. 국제 평화 친선 경기.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스포츠 외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난민 축구팀 후원. 전 세계 난민 캠프에 축구팀을 후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글로벌 축구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축구 꿈나무들에게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 기술 도입 계획. 박항서 감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최신 기술을 축구에 접목시키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5G 기반 실시간 전술 분석. 5G 기술을 활용하여 경기 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즉각적인 전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AR 기술을 활용한 팬 체험.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경기 관람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팬 참여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팬들이 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로봇 심판 보조 시스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심판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정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선수 복지 및 은퇴 후 지원 계획. 박 감독은 선수들의 복지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수 연금 제도 도입. 선수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상 선수 재활센터 설립.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부상 선수들의 빠른 회복을 돕겠습니다. 은퇴 선수 재취업 프로그램. 은퇴 선수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박항서 감독의 계획은 한국 축구의 전방위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경기장 안의 성과를 넘어 축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제적 기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감독은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산업이며 외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통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실현된다면 한국 축구는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리더십 하에 한국 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